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한 주 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망종이 들어오는 2월 6일부터 12일까지의 약 한 주 동안 운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목일관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6월 전체 운세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제가 올려놨던 6월 월별 운세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로 제가 올려둘 테니까 클릭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운세도 조만간 제가 또 준비해서 바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한낮에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상담이나 강의 일정이 없는 새벽 시간에 따로 시간 내서 녹화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음량이 굉장히 좋아졌죠. 제가 그동안 마이크도 새로 바꿨고 또 세팅하는 부분 적응이 필요해서 현재 이것저것 좀 해보고 또 제게 맞는 세팅값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환영드리고요. 요즘 실시간 채팅창에서 후원 받기보단 땡스 버튼도 클릭 가능하도록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녹화방송 보시다가 1,000원, 2,000원 이렇게 커피값 정도 보태고 싶다 하시면은 별도로 이렇게 계좌번호 달라고 저한테 메시지 주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땡스 버튼 클릭하셔서 거기서 저한테 이제 약간의 후원이 가능하십니다. 장비에 제가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다음 장비 바꾸는 것은 노트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도 아마 2년 정도 쓸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전주에 이어서 이제 갑목일관분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주간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식신이 되죠. 다음 주까지도 일부 이어지는 에너지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생명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면 갑목은 한층 더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명예적인 부분에서도 상승이 있는 예정입니다. 첫 번째 날짜 망종이라고 하는 이 씨를 뿌리는 올해가 그렇게 농사에 좋은 해는 아니고요. 당분간 이 어려움은 우리 인류사에 이어집니다. 6월 6일 뜨거운 중에서도 씨를 뿌린다는 이 망종이 들어와서 이제 경인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편관이 전간에 들어왔고요.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자신감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 해보는 일, 또 미숙한 일들도 무난하게 갑목 입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화요일 6월 7일 신묘일 같은 경우는 정관이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죠. 제왕지 환경에 이 갑목이 놓입니다. 추진력이 강해지는 날이에요.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강해질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주변의 간섭을 받게 된다면 갑목 입장에서는 싫은 티를 팍팍 낼 수 있어요. 저 이만큼 일할 수 있어요. 저 이만큼 일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이 좀 더 강해지고 또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본인의 입장 표명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 6월 8일은 임진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진토라고 하는 환경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어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하는 준비 또 만약을 대비하는 약속 등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청약 통장을 개설을 하신다거나 혹은 미래를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준비를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목요일 6월 9일은 개사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계약 또는 자발적인 약속을 하시게 되는 날인데 그것은 갑목일관분들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즉 자진해서 나서서 하시게 되는 일입니다. 그럼 금요일 6월 10일은 갑오일이죠.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구속, 또 속박, 이런 내가 묶여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날입니다. 이날 일시적으로 휴가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이 속박에서 자유롭게 풀리는 날입니다. 해방이 되는 날입니다. 군대 제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는 학업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다가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되시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토요일 6월 11일 더 보겠습니다. 을미일이 들어왔습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상황이고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입고가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또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대화나 소통이 엇갈릴 수 있는 날입니다. 잘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늘 놀러 가요.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쟤 오늘 해외여행 간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알아듣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나로부터 듣게 되는 이상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체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대화할 경우에는. 그럼 마지막 날짜 6월 12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신일이고요.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기존의 상황을 내가 포기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중단해놓고 보류를 해놓고 다른 일로 눈을 돌리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하기도 애매한 어떤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근데 폐업을 하려고 그래도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내버려 놓고 그냥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두 가지를 그냥 하시는데 기존 것은 일단 보류, 말 그대로 폐업을 안 하고 놔둔 상태. 왜냐면 가끔 또 들어오니까 수입이 여기서 또 다른 일을 또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세 상황을 또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큰 힘이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을목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분들도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병화라고 하는 상관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을목이 병화의 따뜻한 햇살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잘 크게 되고 또 생명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푸릇푸릇하게 잘 결실을 일궈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물이 순조롭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는 6월 6일 월요일 경인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간에 정관이라고 하는 이 경금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에 해당하는 임목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월요일이 될 수가 있고요. 6월 7일 신묘일은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이렇게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우유부단의 지수는 있어요. 정작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잘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평소보다 나의 일처리 능력은 두 배에 가깝게 시원시원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연애사라던가 연애 문제 또는 내 가족에 대한 나의 자신에 대한 결정해야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미적미적하다는 거죠. 직장일이라든가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시원시원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6월 8일 임진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인데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을목이 마감을 하기로 했던 날짜가 6월 8일이라고 칠게요.
글을 써서 제출을 해야 한다거나 웹툰 작가일 수도 있겠죠. 또는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한 물건의 마감 날짜가 바로 수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마감을 하기로 했더니 이번 주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마감하기로 했던 일에 대한 차질이 여기서 생길 수가 있겠고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2중, 3중 저장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백업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신데 이게 잘 안 돼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거나 예전 자료를 다시 뒤져봐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수요일만 조금 조심하시고 이제 목요일 6월 9일 계좌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조심성이 떨어지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넘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다른 날은 그냥 티나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날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날은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주의력이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만큼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나를 잘 속이려고 드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더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더 잘 풀린다. 이렇게 근거 없는 낭설에 내가 홀라당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는 좀 듣고 거르시고 주의력이 산만해질 수가 있으니 이 목요일은 대충 넘기시지 마라. 말 그대로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날도 조금 조심성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금요일 6월 10일 갑오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을목일간 분들께는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혼자서 계속 일을 해오셨던 분들은 이날 도움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이죠. 을미일도 보겠습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변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더 쉽게 친해질 수가 있을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과 또 도움, 배려를 받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어디 이제 나가셔도 되시고 아니면 어떤 홍보라든가 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추진하셔도 됩니다. 적극적이지 않아도 내가 받는 것이 많은 날입니다. 이제 일요일 6월 12일 병신일도 보겠습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결정권이 없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을목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기대려고 하고 내가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의지를 하려고 하게 되는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오늘 또 살펴봤는데 이 을목 분들께는 병화라고 하는 햇볕을 받아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물이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날짜 있으니까 정리해드린 대로 참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병화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병화가 역시 병화라고 하는 즉 비견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 되고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집니다. 일단 그 이상할 정도로 병화가 이제 두 개가 떠있다. 근데 지장간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병화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변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병화였다면, 더 책임감이 무거웠던 병화 입장이었다면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결정하는 판단력이나 또 그런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옳은 결정, 조언, 적절한 발언 등이 능력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정을 잘 못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6일 망정이 들어온 경인일 월요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편인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 금전적인 기회, 또 경제적인 기회, 이런 외부에서의 일적인 제안으로 연락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화요일 6월 7일 신묘일 같은 경우에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죠. 외식을 한다거나 또는 유흥 또 오락 아니면 즐거움을 위한 일탈에 대한 행동들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놀러 가신다거나 혹은 본인의 분수에 넘치는 과한 어떤 도박성 놀이를 위한 일탈 행위가 이 화요일에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병활관 분들이 학생이라면 좀 더 마음을 잡아야 되는 상황일 수 있겠죠. 자, 그럼 6월 8일 임진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이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수어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도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말조심을 특히 하셔야 되는 날인데 이날은 그걸 하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구설에 이렇게 시달릴 수가 있고 또 외부에서 시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병화분들은 감춰놓는 것을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걸 잘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식으로 배출을 하든지 아니면 잘 이렇게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내가 감출 수 있는지 이거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목요일 6월 9일도 보겠습니다. 개사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외부에서 제안을 받고 그 일을 청탁을 받게 되어서 보수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즐거운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피로로 하는 곳에 내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금요일은 6월 12일 갑오일이 들어왔어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회사에서는 일한 티를 팍팍 낼 수 있는 회사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목적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너무나 쉽게 버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피로가 되는 더 좋은, 더 병화분들을 피로로 하는 상황이 외부에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토요일 6월 11일 을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어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죠. 그럼 노력을 하지 않아도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되실 가능성이 이날 높고 특히 횡재수가 소소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지폐를 한 장 주우신다거나 아니면 복권 같은 거 그냥 재미로 구입하셨던 게 있는데 이날 어떤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5천 원에 당첨이 된다거나 횡재수가 다소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병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병화일간 분들만 이상하게 오늘 이상하게 바빠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일도 바빠질 수가 있고 회사일이 갑자기 재택근무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이날 잘 정돈하지 않으면 정말 식사를 걸러야 될 정도로 병화분들이 혼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병화분들은 일의 우선순위 잘 정돈하시고 순서대로만 처리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주간은 아닐 거예요. 각자의 상황이 잘 대입하셔서
제 운세 방송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병화라고 하는 이 겁제어 영향을 다음 주까지 받게 될 텐데, 우선 정화분들이 밝은 곳에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시는 곳이 아니라 조금 어두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6월 6일 망종이 들어온 경인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화가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건강과 컨디션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또 불필요한 곳에 내가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6월 7일은 신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정간에 그리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고요. 주변 사람들을 정화일간 분들이 오히려 위로해주게 되고 또 신경을 써줘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날이 이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월 8일 임진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고요. 진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수호의 에너지가 여기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됩니다. 외부의 도움을 정화일간 분들이 든든하게 받게 되는 상황이 이날 일어나고요. 그 다음 목요일이죠. 개사일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회사일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나 혜택을 크게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이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알려줘야 되는데도 누군가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이제 펑크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화분들이 일부러 메우기 위해서 개인적인 혜택, 개인적인 시간들, 개인적인 퇴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업무적인 희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금요일입니다. 6월 10일 갑오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계약을 하시거나 종이에 사인을 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정화일간 분들이 이득을 얻고 또 도움을 크게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나 사인을 통해서 이득을 받게 된다. 그 다음 토요일은 을미일인데 변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도와주려고 정화분들이 나섰는데 그 나선 일에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병진일 보겠습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가족이나 친구의 이사를 정화일간 분들이 돕게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돼서 내가 숨겨야 하는 일, 덮어야 하는 일, 거짓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사 아니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거짓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재수기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무토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토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병화라고 하는 편인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태양이 우선 뜨게 되면 생명을 키우게 되는 모토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은 또 새로운 분들과 협력을 해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는 시점에 계신 분들은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망종의 절기가 들어오는 6월 6일 경인일 월요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새로운 일이 더 늘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또 내가 거절을 해도 이 일은 들어오는 제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날짜 6월 7일 신묘일 같은 경우는 또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게 되고요. 외부에 알리지 않고 몰래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바쁜 날입니다. 즉 숨겨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제 수요일 6월 8일 임진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수라고 하는 이 재성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환경도 조성이 되죠. 노력과는 다르게 엉뚱한 사람에게 나의 공로와 나의 실적이 돌아가게 돼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작품을 이제 완성을 해서 어떤 대회에 내보냈는데 거의 본인이 다 한 건데 문제는 그 사람이 대표로 올라가서 그 사람이 상을 받아버리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공을 뺏길 수가 있다. 이제 목요일 6월 9일 개사일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걸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신경을 많이 쓰이게 되어서 조심스럽게 일을 하시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아주 많아지는 날이에요.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눈치 없게 막 센스가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에 날이 서 있어요. 촉부터 마음의 촉, 신경 이런 것들이 다 날이 서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토분들이면 편히 쉬기가 어려운 날이 목요일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금요일 6월 10일 갑오일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과 내가 손을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는 불편한 사람일 수 있어요. 평상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하고 다녔다거나 혹은 그다지 좀 빨리 지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인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손을 잡아야 되는 즉 적과의 어떤 협력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토요일 6월 11일 을미일 같은 경우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날이 토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숨을수록 또 무토일간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감출수록 더 심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감정 표현을 잘 하셔야 더 유리한 날입니다. 토요일이. 일요일은 병신일이 들어왔죠. 그래서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직관력과 초기 발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욱하는 마음도 같이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내가 잘 다칠 수가 있고 예민하다 보니까 특히 또 이슈 중에서 영수증과 관련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수증에는 제대로 쓰였는데 내가 오해해서 읽었다거나 아니면 물건이 뒤바뀌었는데 영수증 처리는 또 희한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수증 가지고 따질 수가 있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커피 주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나는 분명히 두 잔을 주문을 했는데 한 잔만 이렇게 오더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옆자리에 있는 손님과 커피가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잔수도 똑같아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토일관 분들은 새로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고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하는 과정들이 해프닝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빵빵빵 터질 수가 있는 한 주간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드러낼수록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 상황을 살펴봤고요. 곧 7월달 운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또 새로운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